네, 대전 세종의 당원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조직 부총장 맡고 있는 이해시 의원입니다. 네, 정기국회 입법 성과와 예산안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위 의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 드려야 하는데, 지금 막판 예산 협상 중이어서 사무부총장인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은 초부자 감세, 민생 예산 삭감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놓고 여당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새 예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나몰라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누진제를 아예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아까도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불과 100여 개 기업의 대기업의 법인세는 대폭 깎아주고 5만 4천여 개의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인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노인 일자리 지원 예산 등 민생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소수의 초부자, 강자들만을 위한 예산, 격차와 불평 등을 심화시키는 예산에 반대합니다. 위법 시행령 예산,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 불효 불급한 예산 사업 등 문제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거나 대폭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활용해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민생 예산, 경제 위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회복 3대 프로젝트인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취약 차주 대출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사랑 상품권, 임대주택,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 난방비를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삭감은 할수 있지만 헌법 57조에 따라서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불허, 낭비성 예산과 위법 시행령 예산의 삭감, 민생 예산 대폭 확보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협상을 하되 타협이 불가능하다면 부실 설계, 불효 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하는 민주당만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수 있는 국민 감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국회 입법 성과를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을 설치하고 나아가서 대전과 광주에도 설치하는 신속 회생법을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학이 장애인 교육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특수교육법을 처리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즉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문체위는 OTT 시장이 점차 커지는 데 반해서 영상물 등급 분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영화 및 비디오 지능법을 처리했습니다. 농해수위는 공익형 직불제를 보완해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농촌 공익증진법을 처리했습니다. 산자위는 대선 공약이고 14년간 중소기업의 숙원 이었던 납품 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 상생법을 처리하는 등 입법 성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식 조직부총장님의 예산안 그리고 입법 상황에 대한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결의에 찬 말씀 한마디씩은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대표님 연설은 그 뒤에 있으니까 먼저 의원님들 그리고 최고위원님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님
무대 이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 삼아 저희가 현재 예정된 시간보다 약 10분 정도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짧고 굵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